네, 방과 후 교실과 돌봄 보육을 결합한 늘봄 학교가 새 학기부터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 오늘 도내 55개 초등학교에서 운영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담교사와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서 현장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시범학교를 줄여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새 학기부터 제주 지역 초등학교 55군데에서 방과 후와 돌봄을 결합한 늘봄 학교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학기 시작을 앞두고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늘봄 학교로 선정됐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끝나면 어떻게 아이를 어디다 맡겨야 될지, 학원을 어떻게 보낼지 늘봄 학교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가 없어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학교 현장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정부의 갑작스런 늘봄학교 시행 발표 이후 촉박한 일정에 늘봄학교를 전담할 기간제 교원 채용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늦은 오후까지 돌봄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에게 제공하겠다는 방과 후 프로그램도 강사 채용이 늦어져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실제 일부 학교는 새 학기가 시작된 이후에야 신청자를 받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상적인 늘봄학교 추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생님이 그 과목을 가르칠 건지, 그렇죠? 또 대상은 어떤 아이들인지를 거의 한 3월은 준비기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급기야 교원단체들이 지금이라도 졸속 추진 중인 늘봄학교를 축소 운영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교사와 프로그램 강사 인건비 20억 원을 확보할 방안이 불투명한 데다 충원되는 인력 상당수가 중등교사들로 채워져 초등 돌봄 교육에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늘봄학교와 비슷한 전역 돌봄학교에 제주 지역 참여 학생이 소수에 그치고 있다며 무리하게 예산과 인력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시범학교를 줄여 2학기부터 전면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도하게 많이 55개 교나 이렇게 운영하지 말고 이 절반 정도인 한 20여 개 정도만 운영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2학기 전면 시행되면 충분하게 문제점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제대로 된 정책 추진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제주도 교육청은 남은 기간 현장과 접점을 최대한 늘리며 소통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새 학기까지는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으면서 늘봄학교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연착륙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